되게 행복한 일이었던 게 뭐냐면 내가 해온 게 정말 잘한 거구나. 현장에서도 많이 울었고 백스테이지 내려와서도 많이 울었고.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많이 울었었던 것 같아요. 내 인생의 큰일이. 팬분들한테, 그리고 멤버들한테 그들의 자부심이 저의 자부심이라고 앞으로도 이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는 것 같기는 해요. 1년만 지나도 다른 모습이 돼 있더라고요, 멤버들도 그렇고. 딱 하나 알수 있을 것 같은 거는 저는 저일 것 같고. 자작곡을 한번 내보는 게 소원인데, 마마 전에 내가 할수 있을지, 마마 후회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,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. 마마의 너를.